2010년 12월 14일 날 아침 5시 반경이었어요. 집사람이 이제 작은 애 학교 보내는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6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데 다른 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큰애가 미국 간 지 이제 한 두세 달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보고 싶어서 이제 큰애 방으로 들어갔는데 큰애가 환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죽도록 보고 싶어. 그리고 큰애가 나타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집사람 지금으로도 기억이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있는 그런 체육복을 입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놀래서 미국으로 이제 전화를 했죠. 처음에 한 게 이제 유학원으로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른 아침에 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전화를 다 하셨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고 지금 학교에서 빨리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재차 이제는 어학원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어학원으로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도 유학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안 주무시고 이렇게 굉장히 이른 아침일 텐데 전화를 하셨냐고 해서 아니라고 우리 아들한테 지금 우리 아들이 굉장히 큰 일을 당한 것 같다고 빨리 연락 좀 학교로 해봐달라고 그러고 끊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안된 거예요. 어학원도 유학원도 다. 그래서 수도 없이 이제 통화 시도를 하다가 이제 한 30여 분 정도가 이제 흐른 것 같아요. 그 집사람이 이제 얘기를 어학원 원장하고 이제 통화가 된 거죠. 그 이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어머니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그 진수군이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재차 체육 선생하고 아저 뭐야 교장 선생하고 지금 911을 타고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체육 시간에 다툼이 있었대요. 누구랑 다퉜냐 그랬더니 백인이고 아버지가 목사고 정조 1등이고 럭비 선수다. 예, 그래서 지금 진수군이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러고 전화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애가 이제 그 머물러 있던 사촌형 쪽에서 집에서 이제 사촌형한테 연락이 온 거죠. 죽었다고. 그때까지도 이제 우리는 이제 믿질 않았던 게 학교 안에서 그렇게 큰일이 있을 거라고는 단한 번도 이제 생각을 못 해봤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여기 그 비행기 티켓 사정 때문에 이틀 만에 거기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의사를 만나서 이제 가자마자 의사 선생을 만났죠.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하고 다른 또 의사 선생 두 사람의 소견이 이제 이미 병원에 사망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머리, 이를, 사인이 이제 머리라는데, 이걸 열어서 수술을 안 했냐, 그 우리가 이제 따지듯이 물었더니, 이제 1%의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자기 혼자의 소견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두 사람의 소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오기 때문에, 뭐,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모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뒤처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기네가 지금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서 지금 그 기계적으로 이제 호흡은 이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미국 LA 경찰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계 분이셨는데 그분 얘기가 이제 LA 경찰이죠. 그분 얘기가 이제 그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메모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현장에서 이진수 군은 사망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는 사망 그 판정이 나게 되면 이미 사망을 했지만 나게 되면 살인죄로 기소할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뭐 뭐라 그러죠? 검거했다 그러나? 예, 뭐 그렇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의사 선생한테도 그랬고 아직 호흡기를 떼지 않은 상황이니까 경찰한테도 LA 경찰에도 그랬죠. 우리는 한국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그냥 이 상태로
저기 비행기에 태워서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처음에 얘기를 한게 뭐냐면 이미 현장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미국 법에 의해서 부검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경찰 우리가 만났을 때 얘기는 부검을 하는데 3, 4일 정도 소요될 거라고 그랬어요. 부검하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그 생명유지장치를 제거를 하고 나면 LA 부검소로 옮겨서 이제 부검을 하는데 3, 4일 정도 소요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쪽 가족들하고도 사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다급한 일이라 이제 굉장히 그좀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병원 측 관계자인 듯한 사람한테 우리를 돕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다. 누구냐 그랬더니 병원 관계자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불러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냐? 우리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병원 쪽에서는 지금 한 시간에 한 번씩 그 생명유지장치를 제거를 하겠다고 압박을 지금 계속 사실은 넣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뭐 자기도 잘 모르는데 통역하는 여자분이 잘 모르는데 일단 들어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상의한 끝에 그 사람 그 얘기를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듣는데 통역하고 같이 들어왔죠. 얘기를 듣는데 장기 기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이제 집사람이 나가라고. 예. 여기 뭐내 나라 내 땅도 아니고 왜 우리가 그런 고민을 갑자기 그러니까 제발 나가 달라고. 그래서 장기 기증에 대한 얘기를 다 듣질 못했어요. 그게 아마 6시경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날 도착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저녁 8시 반경에 제그 초등학교 친구한테 이제 그저 뭐야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는 이제 알고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는 이제 부검을 하게 되면 피도 다 빼서 버릴 거고 장기도 다 빼서 버리니까 좋은 일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보마. 그리고 이제 병실로 들어갔는데 얘들이 이 친구가 이제 쫓아 들어와서 그 장기 기증에 대한 얘기를 저녁 8시 한반 정도 됐어요. 제가 주차장에 나갔다가 얘기를 하고 들어온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병실 안에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얘기는 애가 지금 듣고 있다. 다 죽은 게 아니지 않냐. 단몇 프로라도 지금 살아있대는데 다 죽은 게 아닌데 이게 듣고 있지 않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같이 온 지인하고 해서 이제 밖으로 내몰고 이제 병실 안에서 이제 저는 밖으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밤 11시 한 반경에 그러니까 저희한테 계속 장기 기증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오고 뭐저 사촌형 부부를 통해서 오고 뭐 지인 저 초등학교 동창을 통해서 오고 계속 얘기가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그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엔 아들하고 있는 시간을 좀더 벌자.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게 되면 36시간에서 48시간을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장기 기증 뭐 8가지 기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 8가지만 하는 걸로 알고 그러면 서명을 하겠다. 그래서 11시 반 넘어서 이제 서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다른 쪽에 우리가 영문 서류를 다볼줄 모르니까 다른 쪽에 자꾸 이제 사인을 이미 했어요, 제가. 한 상태에서 장기 8개 체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보니까, 뒷장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하라고 통역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통역이 이제 좀 궁색하게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조직도 포함이 돼 있고 이제 점점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장기 기증 그럼 못 하겠다. 이거 너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만 나오는 간호원이 있었어요. 간호원이, 미국인, 백인 여자 간호사가 있었는데, 집사람
하고 이제 우리 애를 보면 이제 자꾸 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만한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장기기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냐, 이 사람한테는. 모른다. 장기기증이 어떤 건지 내가 그러면 진수 엄마한테 얘기를 해줄 테니까 들어볼래냐. 그 병실 안에 통역기가 있어요, 통역기. 전화기 한 대, 수화기 두 대가 달려있는. 그래서 그 통역기를 들고 이제 간호사랑 저희 집사람이랑 통역을 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장기기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한 시간 이상을 해나간 거죠. 뭐 참혹할 정도죠. 뭐 이 장기기증을 한 그 시신은 그 관 속에 일단 그 입관을 하게 되면 가족이 얼굴 한번 보거나 관뚜껑을 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대요. 그리고 화장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장기기증에 사인을 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장례비 우는 해 가면서 저를 이제 밖으로 이제 데리고 다닌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 가자, 뭐 장의사 화장비가 뭐 300만 원인데 천불에 해줄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이러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떼놓고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겉돌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도 나한테 얘기를 참아 못했어요. 참아 못하고 있는데 밖에 이제 나가서 다른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우리 그 저기 사촌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빨리 병원에서 지금 일이 났으니까 빨리 병원에 들어와라. 그래서 갔더니 집사람이 이제 장기기증 안 한다. 못 한다. 이걸로 이제 그 네, 뭐 중환자실 안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벨리 성당에서 그 여자 자매님들이 세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 같으면 이 그 저 호흡기 이걸 부모가 뛰고 싶을 때 뛸 텐데 여기선 지금 시간마다 이걸 뛰겠다고 우리한테 압박을 한다. 여기 미국 땅에 사촌 형도 지금 뭐 지금 당장 연락이 안 되고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겠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그날 저녁에 미국에서 이제 그 뇌 담당 전문의이신데 한국계 미국인이신데 34년인가를 의사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하고 계신 분이죠. 여자분인데 이제 그분을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오시더니 우리의 이제 상태를 다 보시고 이제 그 장기기증 센터에서 나온 간호사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났는데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그분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서 엄마하고 그 진서 아빠하고 제가 그 하는 얘기를 곡해하지 말고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일단은 진수가 굉장히 그 힘들어한대요. 약품으로 장기를 다 보호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당신이 와서 봤는데 이미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이가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엄마랑 아빠가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장기기증은 굉장히 가족들이 선택하기에 어려운 문제다. 사실은 여기서도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 그 문제는 미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불합리한 곳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진수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뭐 할 수 없지만 자기가 미국 생활을 이렇게 30년을 넘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후회할지 부모로서 후회할지 하지 말고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기증을 이제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오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아까 경찰이 얘기했던 대로 부검소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장기기증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그 어차피 이제 부검을 미국에서 죽은 거니까 현장에서 사망한 거니까
가게 되는데 30일이 걸리네, 40일이 걸리네 이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최초에 얘기했던 건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검소로 갔는데 4일 만에인가 이제 저희한테 도착을 하게 됐죠. 그런데 내일 이를테면 이제 오늘 저녁에 내일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당에서. 근데 우리 아들 오기 전에 이제 그 아들이 미국에서 끌던 자동차하고 아들이 이제 쓰던 물건들, 옷가지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촌한테 얘기해서 이제 차 안에 이제 다 보관을 해달라고 해서 그 차를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내일 아들 만나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니까 아들 그 소지품을 이제 다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거기서 학교에 들고 다니던 그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애를 처음에 미국에 혼자 보낸 게 아니라 같이 가서 두 달 열흘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가 이제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에 이제 사촌 자동차로 이제 픽업을 해서 데리고 오고 이제 두 달 거의 가까이를 이제 그렇게 커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방이 미국에서 아이가 그 들고 다니던 즐겨서 들고 다니던 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방을 열었더니 거기서 피 묻은 체육복 위에 아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난리가 났죠. 오열을 하고 뭐 막 그 한모 씨 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틀인가를 기거를 했는데 떠나기 이제 전날까지요. 전날까지. 그런데 난리가 났죠. 피가 여기에 이렇게 묻어 있었어요. 이만큼이. 저는 이제 남의 집이라 그런 그 애가 마지막 입었던 옷까지라서 좀 거기서 그냥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했는데 집사람이 그걸 펼쳐놓고 막 끌어안고 이제 막 오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펼쳐놓고 옷을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위 자국이 급하게 나 있었어요. 급하게 잘린. 그래서 아 병원에서 잘랐구나. 그거는 이제 그 옷을 그렇게 그 했구나 한 거는 이제 직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애가 이제 그 장례 그 장의사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학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에 학교에서 그래서 그 저 뭐야 리무진으로 해서 이제 애를 데리고 왔길래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애를 만나고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장 한 바퀴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사촌형 그 사촌 집으로 오게 된 거죠. 사촌을 만날 수 없고 그 진수 친구들하고 이제 거기서 잠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벨리 성당에서 장례식을 일단은 했죠. 아이가 이제 엄마랑 이제 그 최초의 유학을 가서 다녔던 곳이 거기 이제 벨리 성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모 씨하고 제가 이제 상의를 했죠. 저희가 지금 급해서 아이 그를 데리고 이제 지금 비행기로 지금 떠나야 되는데 LA 저 경찰에다 이 살인 사건 증거물 피 묻은 체육복 상하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꼭 전해달라고. 그리고서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경찰 영사하고도 연락을 했어요. 집사람이. 그리고 하고서 이제 한국에 와서 장례를 치렀죠. 장례식을 하고 한 열흘 정도 됐나? 근데 그쪽에다가 저희가 계속 피 묻은 체육복을 LA 경찰에 제출을 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한모 씨랑 경찰 영사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쉽게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는 한모 씨랑 이제 연락을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안 돼서 그 다른 성당 지인들을 통해서 한모 씨가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좀 주변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렵게 이제 연락이 됐더니 제출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경찰 영사한테 이제 그때 당시에 연락을 했죠. 연락을 했더니 같이 가서 제출을 했는데 피 묻은 걸 봤냐 그랬더니 피 묻은 건 못 봤는데 체육 검은 봉다리에서 체육복 상의 하의를 꺼내서
그렇게 들고 저기 들어 보이는 걸 경찰 쪽에다 들어 보이는 걸 자기가 옆에서 같이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석연치 않은데 제가 이제 그 알았다고 하고 끊고서 다시 이제 그 한바오로 쪽하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했죠.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그쪽 그 한모 씨 와이프하고 이제 하는 통화하는 과정에 피가 묻어 있었지 않냐 그랬더니 피 몇 방울. 이래서 저희가 이제 의혹을 갖게 된 거예요. 실수했구나. 실수했다. 우리가 직접 제출을 하고 오든가 차라리 한국으로 그걸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실수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그 물건인데. 그래서 이제 노심초사를 하다가 2월 중순, 하순쯤에 그때 당시에 총영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경찰 영사한테 그동안 보고를 받아왔다. 그래서 이 사건의 내용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3월 5일 날 임기가 끝난다. 그런데 자기가 이 사건을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애 장례식 치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무나 고마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랬더니 서류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2월 말쯤에 이제 서류를 받아 메일로 받아가지고 서류를 보낸 게 이제 3월 1일 날 이제 그 계약서에다 서명을 해서 이제 그 보냈죠. 그리고서 총영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한테 퇴임 신고를 하러 온대요. 3월 5일자로. 3월 5일 날 청와대에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3월 7일 날 우리가 여의도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사건에 대한 얘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경찰 영사를 통해서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한테 보험을 들은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들은 거 없다. 그 다음에 뭐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어느 쪽하고도 뭐 이렇게 뭐 합의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실 전혀 없다. 예. 그랬더니 자기는 뭐 원래 그 변호사였는데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3월 7일 날 만나고 헤어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계속 미국에 이제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제 계속 저기 부탁을 한 게 뭐냐면 확인 요청을 한 게 뭐냐면 피 묻은 체육복을 꼭 확인을 해달라. 그랬더니 뭐 캐더린이라는 그 변호사를 돕는 여자분한테 알아보겠다. 뭐 LA 경찰에 주지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면서 우리한테 확실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첫 번째 변호사죠, 우리한테. 그 변호사한테 또 요구한 게 뭐냐면 가해자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뭐 그것도 역시 확인하겠다. 또 캐더린이라는 여자한테 메일을 보내면 변호사한테 저 확인을 해서 연락을 주겠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또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다가 이제 한 1년이 지나서 자기가 이거 못하겠다고 메일 한 통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되는 거고 나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 이래도 되는 거고 뭐 자기가 뭐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뭐 메일로 물어봐라. 이 마지막 메일 한 통이 오고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 묻은 체육복이며 이제 가해자가 이제 신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며 이제 모든 얘기를 다 이제 어느 누구한테도 이제 연락 받은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지인을 통해서 두 번째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변호사랑 이제 2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시원하게 이제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피 묻은 체육복도 뭐 이어서 수도 없이 제가 그걸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있던 터에 이제 3년여 만에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게 가해자가 여기, 그러니까 작년 2014년 1월경이죠. 여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저희 집사람이 이제 너무 놀란 나머지 화도 났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뭐야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이제 내게 됐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피 묻은 체육복에 대해서 그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경찰 영사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3년이 된 거죠. 3년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연락을 해서 이제 그 피 묻은 체육복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체육복을 제출을 그때 당시 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랑 피해자 가족이랑, 그러니까 LA 경찰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그 피 묻은 체육복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경찰 영사가 우리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장기간 연락이 되질 않아서 LA 경찰에다 대고 임의 처분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경찰 영사한테 이제 우리가 피 묻은 체육복을 그 제출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 했더니 그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온 연락의 내용이 뭐냐면 증거물 번호라 그러나요? 그런 번호도 우리가 요구를 했죠. 그거라도 있을 거 아니냐 제출을 했으면 그랬더니 그것도 사실은 없고 아예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피 묻은 체육복은 없어진 걸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청주지검에 이제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사건 당일서부터는 3년 9개월이 돼서 그 흥덕서로부터 이제 부검을 하겠다고 3년 9개월 된 우리 애를 시신을 부검을 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제가 집사람한테 절대 안 된다고 못하게 했어요. 물론 최초에 이제 우리가 고소를 할 때 집사람이 그 검사님한테 그랬대요. 그 시신을 부검을 해서라도 밝히고 싶다 진실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검사님이 우리 정서도 있고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은 과히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년 9개월 만에 시신을 부검을 하겠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청주 그 경찰 쪽에서 만약에 부검을 안 했을 시에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라는 내용에 우리가 또 그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부검을 하기로 한 거죠. 예. 그래서 9월 19일 날 이제 3년 9개월 된 애를 이제 부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도대체 그 아이들끼리 단순한 그 폭행 사건이라면 미국에서부터 피 묻은 체육복을 감춰야 되고 또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람들이 진실을 가족들이 그렇게 알고자 하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끄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얼마나 그 엄청난 진실이 묻혀 있길래 이 가족들을 이렇게 두 번, 세 번 죽이는지 그걸 끝까지 우리 가족들은 알아야 되겠다는 심정이 지금도 변치 않아요. 그리고 집사람이 청주에 그 9월 19일 날 이제 부검을 하고 나서 우리 아들의 마지막 그 처참한 모습을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다시 이제 매장을 지금 현재는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들이 3년 9개월 동안 그 있었던 관을 이제 고물상에 버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청주까지 쫓아가서 그 관을 이제 빼뜨렸죠. 빼뜨렸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그 가해자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 근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 교회 주차장.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이제 뭐 여자 혼자 힘으로 그 무거운 관을 들고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을 이제 그 앞에 내려놓고 이제 시위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65일을 하고 이제 해도 해도 뭐 도대체가 진실을 알 길이 없으니까 예, 서울로 올라왔는데 65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 청주에 그 동네 분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으면 좋겠다고 정말 같이 자식 기르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 너무 참담하다고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울고 서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냐. 그래서 우리 아들이 3개월, 3년 9개월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살해당했다. 예. 그런데 아직도 그 진실을 우리 가족들은 부모들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알려달라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부검까지 하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거기가 교회 앞이다 보니까 새벽 일찍 이른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몇몇 분이 이제 집사람이 새벽이 되면 아이 그 앞에 성모님의 앞에 그 관 앞에 있는 성모님한테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는데 먹을 걸 이렇게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맙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뒤돌아 서는데 차에 우리 차에 있던 이불을 차에서 65일을 있었으니까 집사람이 차에서 이불을 꺼내가지고 뒤집어 씌워놓고 네 사람이 번차례로 두 사람씩 에?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들 교회 앞에서 사라져라. 악마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 65일 동안 그 차 안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제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청주 경찰, 청주 검찰 다 외국에서 외국인들끼리 한국 아이들끼리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학교가 1년, 우리 아이가 죽은 지 1년여 만에 파산 신청이 돼서 폐교가 돼버리고 아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거기에 아무도 나타나지도 않고 진실을 알 길이 없어요. 3년 9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진실을 알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자 집단 부타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나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서울까지 이제 그 아이가 있던 관을 들고 서울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